하는데요. 이곳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일구와는 달리 30여 가구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평화로운 어촌마을입니다. 이구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들이 급히 배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가야 돼요. 어머, 어디 가세요? 가사리 따라가요, 가사리. 가사리? 예, 1년에 한 번씩 채취하는데 지금 가사리 채취하는 날이요. 1년에 한 번이요? 아, 이 기회를 제가 놓칠 수 없죠.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네, 얼른 다시 올게요. 네, 네. 그렇게 또 배를 탔습니다. 홍도배는 다 타고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위섬에 다다랐는데요. 어머님들 뭘 긁으시는 거예요? 네, 전문 용어로 개닦기라고 하는 작업 중이신데요. 바위에 붙은 이게 바로 가사리랍니다. 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이제 그 암환자들 항암 효과가 있어갖고 된장국. 오. 된장국 끓을 때 하면 이것이 이제 풀대. 이제 어렵게 가사리는 식이섬유와 칼슘 등 영양분이 아주 풍부한 해조류라고 합니다. 홍도는 거의 전체가 바위섬이라 농지가 전혀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섬 주민 모두가 이렇게 바다 건너 어획 작업을 하시는데 익숙하시더라고요. 물에 빠져도 수영할 줄 아니까는 그 안 무서워요. 수영할 줄 아니까. 아, 바다 그래도 깊잖아요. 깊어도 안 무서워요. 수영할 줄 아는데. 나중에 데려오시는 건 맞죠? 예, 데려와요. 아, 까먹고 못 데려오면 어떡해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요? 아, 다행이다. 어머나. 이야, 정말 바다 한가운데 있네요. 너무 멋지죠. 자, 홍도 2구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바다의 터줏대가 해녀분들이십니다. 오늘처럼 물때가 맞는 날이면 이렇게 다 함께 물질을 하러 나오신답니다. 지금 우리 어디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 그 해녀 작업하러 가는데 네. 우리 2구 지선이 있어요. 지선에서만 이제 해삼, 소라, 전보 그걸 잡으러 가요. 해삼, 소라, 전보? 시원시원한 입수와 함께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단숨에 들어가시네. 보이시나요? 바다와 하나 된 몸으로 깊은 바닷속을 유유자적. 숨어있는 전복도 어찌나 쏙쏙 잘 찾아내시는지 금세 두 손 가득이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바다에 들어가면 보통 4시간씩 작업을 하신다는데요. 언제 봐도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죠. 덕분에 귀하디귀한 싱싱한 뿔소라와 자연산 전복들로 오늘도 만선입니다. 제 얼굴만 해요, 지금 전복이. 아니, 여러분 이렇게 큰 전복 보신 적 있으세요? 와. 다들 60세가 훌쩍 넘으셨는데도 지친 기색 하나 없으시더라고요. 얼마나 하셨는 거예요, 이 해녀? 한 40년인데. 40년이면은 이제 바다 들어가는 게 너무나 익숙하시겠네요, 어머니.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겠네요. 두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홍도바다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전부가 됐습니다.